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의 박강규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껴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보안 위협이 더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보안 책임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관련해서 좀더 쉽게 보안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좀더 시작하는 고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보안의 개념. 두 번째, 클라우드에서 주로 고민하시는 이슈거리들. 세 번째, CSP가 제공하는 보안 요소들. 네 번째, 주로 챙기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클라우드 보안의 개념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걸 논하기 앞서 더 넓은 의미의 IT에서의 보안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라는 건 현재의 기술적인 유행이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적용되는 보안의 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보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직에서 아끼면서 운영하시는 중요한 서비스와 데이터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서비스와 데이터는 인프라라고 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제반 위에서 돌아가게 되죠. 자, 이 인프라가 잘 돌아가야지 서비스나 데이터도 잘 보호가 되는데요. 가끔은 원치 않는 이유로 그것도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웹 서버가 갑자기 멈췄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드웨어의 장애나 뭐 시설의 장애일 수도 있고요. 장비 설정 오류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보통 보안이라고 인지하시는 대로 악성 코드나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때문에 변질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는 관리적 허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직원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서버 관리자 암호 넣는 걸 몰래 훔쳐본 다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서버를 망쳐놨을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인프라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조직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조직의 성격과 규모와 개인정보 보유량 등등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거나 과징금을 먹거나 여러분 조직의 누군가가 갑자기 집에 가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감봉이나 성과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비의 이중화, 경로의 이중화, 회선의 이중화 같은 기술적 가용성 외에 좀더 관리적인 허점이나 좀더 악의적이고 능동적인 취약점들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큰 의미의 보안이죠. 자, IT에서 말하는 보안을 쉬운 단어로 설명드리면 그림과 같습니다. 중요 서비스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활동을 뜻하고요. 좀더 학술적인 단어를 동원하면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이라고 하는 보안의 원칙들을 여러분 인프라에 두루두루 반영하는 것이 또한 IT에서의 보안입니다. 자, 이 IT에서의 보안을 운영하다 보면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사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보통 보안 담당자들만 보안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죠. 자, 서버, 네트워크, DB 담당자분들, 계정 장비 발급 절차부터 서버에 보안 적용하는 거나 취약점 후속 조치할 때 많은 시간을 보안에 투입하죠. 개발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스 코드, 이용자가 쓰는 서비스로 인해서 보안 사고나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안 조치를 하고 취약점 점검을 하고 개발 환경에 대해서 보안 적용을 하시죠. 네, 모든 임직원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코드 대응이나 유출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계정이나 화면 보호기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고 네, 책상 같은 데 개인 정보가 없는지 까다롭게 점검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듯 현대 IT 조직에서의 보안은 이렇게 전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운영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보안 위협들이 지능화됐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보안을 소홀히 하더라도 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나올 이 보안에 대한 조치들이 저 보안 담당자들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범위가 좁혀졌죠? 네. 클라우드에 올린 서비스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의 원칙을 클라우드 인프라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보안의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조직별로 전사적으로 다양한 보안 활동을 하게 되죠. 네, 다음은 클라우드에서의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통 클라우드가 가지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보안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의 기본 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거시 망에서 상면을 계약하고 케이지를 치고 장비를 반입하고 전원을 인가하는 과정이 저 클라우드 포탈이라는 서비스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자, 이용자분이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 클라우드 회원 가입을 하고 가상 인프라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가상 자원을 생성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네, 이 API 명령을 통해서 내부의 서버와 컨트롤러를 통해서 저 물리적인 하이퍼바이저 서버 위에서 고객별로 서로 논리적으로 격리된 환경을 가지고 가상 환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조로 동작하게 돼 있죠. 자, 큰 특징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저렇게 물리 서버 하나에서 여러 고객이 공존하게 되고 백엔드는 CSP 업체가 관리하는 형태가 되죠. 두 번째로는 다양한 기능 제공을 위해서 내부 외부적으로 저런 API가 이용된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관리가 안 되면 취약한 걸로 좀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국내에 보안 관련 감독 기관들도 이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국내 민간 금융 기준의 감독 기관에서 내놓은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목록이에요. 자, 공공 같은 경우는 민간의 지침이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까맣게 칠을 해놨는데 왼쪽하고 좀 비슷해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대부분 위협들이 사실 레거시망에서도 있는 위협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크게 특기할 만한 건 두 가지죠. 자, 가상화 취약점과 API 연결에 대한 취약점. 자, 앞서 구조상으로 보신 대로 보통 우려하시는 게 첫 번째로 보통 이거예요. 자, 백엔드에서 CSP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잘 관리하나? 저희가 털리면 우리 모두 같이 털리겠네? API가 훼손되고 변조되면 우리 서비스에 영향을 주겠네? 자, SaaS를 쓰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는 저렇게 옆 고객과 우리 데이터 섞이는 거 아니야? 사고 나면 추적은 돼? 컴플라이언스상 문제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장애나면 책임져? 내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도 있고. 또는 금융 공공 고객이면 특히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보안 기능을 모두 제공하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복잡한 고민거리도 있어요. 현재 이미 대규모의 복잡한 레거시망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클라우드 전환하게 되시면 병행을 하시죠. 그리고 클라우드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전환을 하는데도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통적인 보안 요건을 적용하는 게 있어서는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의 의도로 계약을 하지만 실무 단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보안 이슈들을 보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CSP나 MSP가 좀 더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네, 다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CSP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백엔드 구조를 좀 자세히 보실게요. 아까 보셨던 그림을 조금 자세히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건 저희 NHN 클라우드의 대략적인 구조이되 타 CSP도 비슷한 구조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먼저 내부 고객 이용자가 닿는 영역에 DMZ 영역에 서비스를 배치하고 이와 별도로 내부 서버들은 대역을 분리해서 별도의 접근 통제를 적용합니다. DB망도 나누고 개발 테스트 대역도 나누고 관리 대역, 보안 대역 또는 하이퍼바이저가 있는 대역 또는 단말기가 있는 대역을 모두 나누고 적절히 보안 장치로 접근 통제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가용성을 위해서 전 영역의 시스템들은 이중화를 적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저 파란 네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접점 간에 24시간 보안 관제를 적용해서 네, 침해 사고나 이슈가 생기면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악성 코드 대응이나 무결성 검증이나 패치 관리를 포함해서 감독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보안 조치를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관리하는 단말기들은 별도의 격리된 영역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네, 까다로운 접근 통제 규칙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구조상으로는 이렇고요. 네, 이것을 감싸고 있는 물리시설에 대한 보안도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네, 출입 절차 까다롭고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 네, 지키고 계시고요. 네, 아무거나 못 갖고 들어갑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거 못 갖고 들어가고 네, 장비실에 들어갈 때는 지문 인증이 필요하고 무선 통신 같은 것도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물리적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조직의 운영과 시스템에 대해서 인력, 조직, 절차, 체계, 리스크, 검토, 식별, 감시, 교육, 훈련, 모니터링 등등 네, 명확한 기준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운영이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네,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 그러죠. 자,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감독기관의 검증을 받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게 CSP, 클라우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 인증들입니다. 네, 민간 기준으로 필요한 ISO 27001이나 ISMS, ISMSP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제공을 위한 ISO 27017, 27018, CSA 스타, 골드 아니면 공공 금융 고객 제공을 위한 CSAP나 금융 CSP 평가 등등 다양한 보안 인증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사실 1년 내내 이런 인증을 위해서 인터뷰나 증적을 제출하고 감사를 받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고생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CSP 레벨에서 검증된 보안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CSP의 보안에 대해서 자주 물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요. 자, 저 앞서 말씀드린 CSP의 보안 요건에 저런 네, 훈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재해복구 훈련이라든가 침해사고 대응 훈련, 디도스 대응 훈련, APT 대응 훈련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침해사고 대응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기관의 주기적인 검증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CSP 기준으로 모의 훈련 체계가 활성화돼서 좀더 민간보다 까다로운 형태의 보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 NHN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런 우수기업 수상을 했던 이력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담아봤어요. 자, 레거시망에서는 개인정보 담긴 중요 시스템을 파괴한다 그러면 디스크도 같이 이렇게 구멍을 내거나 디가우징을 하시잖아요. 자, 근데 클라우드에서 고객 한 분이 사용을 종료했다고 해서 저렇게 구멍을 낼 수는 없어요. 다른 사용자한테 영향이 가죠. 그래서 클라우드 제공자들은 저렇게 백엔드에서 볼륨 단위로 고객한테 디스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블럭 단위로 동적으로 디스크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용을 종료하면 오른쪽에 위에 있는 감독기관에서 명시한 대로 저렇게 실시간으로 버퍼쓰기를 수행해서 완전 삭제를 적용해요. 그래서 요건상 문제는 없는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의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오른쪽 아래처럼 저렇게 고객이 가상 레벨 위에서 직접 완전 삭제를 할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에 대한 책임 부분이에요. 네, 아무리 가용성을 적용하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대로 운영을 해도 사실 장애가 안날 수는 없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처럼 이용약관이나 SLA나 또 별도로 뭐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저렇게 명확한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네, 저희가 책임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장애 책임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다음 고객 기준의 보안 기능이나 아니면 공수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보통 고객 기준의 컴플라이언스가 이렇게 영역별로 굉장히 까다롭게 다양하게 존재하죠. 특히 공공금융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될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CSP 기준의 보안 요건에는 고객을 위해 이런 기능을 제공해라, 저런 상품을 제공해라 이게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이게 돼 있는지 좀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공공 같은 경우는 민간의 이용기관 기준의 지침이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CSP가 수년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선행했던 기관과의 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도 내재화가 됐고 현재는 네, 현재 기준으로는 레거시에서 할수 있는 모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기능이나 상품은 이렇게 내재화해서 제공하거나 별도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서드파티
제품 또는 보안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포탈이나 쿠버네티스나 OBS 뭐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안 기준 적용도 CSP나 MSP가 저런 설계나 기술 요건에 대해서 좀 긴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CSP 기준의 인프라 관리나 체계적 보안 기능 상품이나 자기 책임 부분이나 기술과 경험 지원을 통해서 이제 좀 안심을 하시고 이후에 말씀드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을 적용해 나가시면 어느 정도 보완된 환경을 갖추실 수 있으실 거라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보안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중점적으로 우선 챙기면 효과가 좋은 게 이 8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하시더라도 최소 한 가지당 10에서 15% 이상 사고 날 확률은 줄어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계정 관리입니다. 계정 관리 왜 중요할까요? 네, 모든 통제 분석 대응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안 되면 통제 분석 대응 사실 못 합니다. 네, 가상 환경에서의 계정 관리 주요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계정 관리의 원칙은 화면에 보시는 가운데에 보라색 글씨를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1인 1계정의 원칙을 준수하고요. 자, 루트, 어드민 등잘 알려진 계정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별로 최소한의 권한을 할당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왼쪽 아래처럼 암호에 대한 규칙, 뭐 만료 규칙, 생성 규칙 포함해서 암호 규칙을 적용하시는 게 좋고요. 2차인증 적용하시는 것도 좋고, 계정에 대한 감사 기록 적용을 하셔야 되고, 세션 타임아웃, 동시 세션, 이런 것, 관리적인 부분도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클라우드 포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가상 자원과 가상 네트워크를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중요 시스템이죠. 자, 저기에도 계정 관리를 까다롭게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통 이런 저희 CSP도 그렇고, CSP들이 이런 기본적으로 가입해서 쓰는 회원 계정을 제공하고, 그에 종속되는 서버 어카운트 계정을 보통 제공합니다. 자, 저희는 IAM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조직 관리자나 프로젝트 관리자, 아니면 감사 관리자나 과금 관리자 등등 관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회원 계정을 제공하고요. 자, 인프라별 실무자나 협력업체 분들은 모든 계정을 다 회원 가입해서 생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원 계정이신 분께서 보통 발급을 해서 생성해서 발급을 하는 형태로 보통 제공을 하고 최소한의 보안을 적용을 합니다. 네, 이게 인프라가 계정에 귀속되냐, 아니면 인프라가 조직이나 프로젝트 단위에 귀속되냐에 따라서 CSP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CSP별 특징을 알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계정별로, 클라우드 포탈 계정별로 저 보안의 규칙들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생성하신 가상 환경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DB, 가상 머신,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렇게 업무별로 최소한의 권한을 적용하고 보안 규칙을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이 아니라 인증서 기반의 펜키 인증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여러분의 조직에서 저런 실무 계정을 많이 쓰신다고 하시면 레거시망에 있는 인증 서버 연동을 통해서 저런 서버 어카운트 계정으로 연동할 수 있는 저런 API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포탈에 2차 인증 안 거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거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도용 범죄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데서 털린 대량의 계정을 이 클라우드 포탈에 하나하나 대입을 해봐서 로그인이 성공하면 주인 몰래 VM을 생성해서 채굴을 돌리고 이를 자기 지갑으로 연결시키는 이 도용 범죄가 굉장히 NHN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타 CSP에서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구제를 할수 있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포탈 접속하는 계정에 대해서 저렇게 2차 인증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포탈에 접속하시는 IP도 제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로 2차 인증을 하셨을 경우에 이메일이 이미 같이 털렸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추가적으로 제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접근 통제 부분이에요. 자, 가상 환경 접근 통제라면서 헷갈리시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로상에서 저런 보안 그룹이나 네트워크 ACL이나 VM 방화벽 같은 보안 수단으로 실시간 트래픽에 대해서 계정 정보 없이 뭔가 차단을 가한다. 그러면 보안 요건상으로는 접근 통제보다는 통신 제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접근 통제 일부라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자, 보통 접근 통제라고 하면은 시스템의 계정을 갖고 접근할 때 뭔가 통제 방안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규모 복잡한 망에서 접근 통제 방안을 적용하실 때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규칙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모든 접근자, 접근지, 접근 경로, 목적지, 최소 수행 업무에 대해서 좀 식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통신과 최소한의 권한을 적용하시면 어느 정도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외 서비스,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입니다. 자, 이용자가 접속하는 웹 서버는 DMZ이라고 하는 중간지에 배치를 하고 공인 IP는 저 안에서만 취급을 합니다. 자, 이용자는 저 외부에 공개된 공인 IP로만, 웹 서버로만 접속을 하게 하고 최소한의 웹 통신만 적용을 하게 하죠. 그리고 웹 서버에는 이용자의 업무에 맞는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를 합니다. 자, 서비스 운영자나 임직원 같은 경우는 보통 공개망이 아니라 내부 사설망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만들죠. 자, 클라우드에서는 VPN이나 전용선을 통해서 저렇게 접속을 하게 하고요. 여기에서도 최소한의 통신만, 웹 통신만 허용을 하고 저웹 서버에서는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 개발, 시스템, 네트워크, DB,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좀더 사고와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합 접근 제어 시스템이나 뭐 점프박스 이런 걸 통해서 좀더 통합 관리가 되고 제어나 감사가 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접속하실 때 저렇게 별도의 시스템 통합 접근 제어나 DB 접근 제어나 컨테이너 게이트웨이라든가 이런 걸 두시고 추가적인 보안을 적용하고 뭐 필요하면 명령어 증적까지 남기고 저렇게 실제 서버에 접속하도록 구성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포탈도 중요하죠. 저렇게 접속할 수 있는 분을 한정하고 접근 통제 규칙을 적용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규칙을 이해하고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시면 어렵지 않고요. 다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픈소스에 대한 특성을 알고 실무적인 보안 조치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컨테이너에 대한 예시인데요. 사실 알려져 있는 기술적인 보안 가이드라인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실제 뭐 인증 대응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이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컨테이너를 예를 들면, 저 컨테이너 구조상 저런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는 노드가 있죠. 자, 이 노드, 하나의 노드 위에서 하나의 IP와 포트 위에서 여러 네임스페이스가 서비스 단위로 분리가 되는 구조로 많이 운영을 하시죠. 자, 저 환경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 네임스페이스를 원할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런 플랫폼들이 자체적인 CLI 명령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컨테이너를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기 때문에 저런 CLI 명령에 대해서 원할 때 차단을 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구성 및 단말기 연계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용어가 많이 헷갈리게 좀 정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헷갈리시는 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대역 분리라고 하면은 서브넷 이상으로 진짜 네트워크 대역을 나눈다는 의미이고, 영역 환경 분리를 한다면 서브넷 이상으로 나누되 서로 통신을 화이트리스팅하고 그 안에 시스템과 관리 계정 체계를 나눈다. 보통 이런 의미고요. 망 분리, 또 망과 분리가 특히 붙어쓰기로 돼 있으면 서로 통신이 도달하지 않도록 회선을 포함해서 모든 백본과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나눈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경계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권장되는 원칙입니다. 자, 아까 접근 통제에서 잠깐 보셨듯이 대외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맞닿는 영역은 저 DMZ라고 하는 영역에 한정하고 저기에서만 공인 IP를 허가합니다. 자, 외부의 이용자는 저 DMZ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 경로상에 다양한 보안 감시 용장치나 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보통 구성을 하죠. 자, 여기선 예시이고요. 여기에서는 VM 형태의 방화벽이나 IPS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웹서버와 실시간 통신하는 WAS 서버, 그리고 그에 연계되는 DB 서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여기에 사설 IP로 적용해서 외부와의 접점을 없애도록 구성하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DB는 현재 보안 요건상으로는
네, 저렇게 대역을 분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그렇습니다. 웹서버, 외부 접점에 있는 웹서버가 악의적으로 좀 털려도 한번더 들어올 때 통신 제어를 하거나 감시를 할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권장되는 원칙이고요.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장치를 명시를 했지만, 저런 적절히 제어나 감시가 된다면 저렇게 시큐리티 그룹하고 호스트 IPS 같은 보안 장치를 이용해 구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저희 클라우드에서도 더 많긴 한데요. 이렇게 적용될 경우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왼쪽 그림을 먼저 좀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고객분들의 보안 요건 해석이나 적용하는 바에 따라서 방화벽 하단에서 저렇게 와스와 DB통신만 통신 효율 등을 고려해서 시큐리티 그룹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 우리는 서브넷보다 VPC로 나누고 피어링 거는 게좀 안전해 보여라고 하시면 이렇게 VPC 단위로 분리를 해도 보안상 큰 이슈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영역 분리 및 관리망 배치 부분의 예시예요. 자,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을 보통 나누시죠. 네,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망 분리랑은 좀 달라요. 네, 대역을 분리하고 그 안에 시스템과 계정 체계를 나누면 보통 문제는 없어요. 자, 공공금융 같은 경우는 개발, 테스트, 운영을 보통 각각 나누시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개발과 운영을 나누고 테스트와 운영을 나누시지만 개발과 테스트 간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보통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죠. 자, 예시에서는 VPC별로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브넷 단위로 DMZ과 내부 DB망을 분리하고 그 안에서 시큐리티 그룹을 포함해서 적절히 보안 감시와 제어를 적용한 예시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연계되는 관리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은 이렇게 한번더 보호하는 형태로 나누고, 화이트리스팅 같은 걸 적용하죠. 자, 보안 장비 같은 경우는 민간 기준으로 특별히 꼭 나누라 이런 요건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인 보안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한번더 통신 제어를 까다롭게 하는 게 좋고요. 다음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특히 백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요 정보가 그대로 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보안 조치를 하시는 게 좋고, 추가적으로 직접 관리하시는 NMS 같은 게 있어도 좀 저렇게 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격자에게 NMS가 털리면 그 안에 있는 중요 IP, 중요 시스템 이름, 열린 포트를 포함해서 내부 정보를 모두 볼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 통합 접근 제어 시스템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관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저렇게 대역을 추가 분리하고 통신 제어를 적절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 시스템, 가상 환경을 관리하는 레거시의 단말이나 VDI는 저렇게 VPN이나 전용선이나 피어링을 통해서 사설망을 통해서 접속하는 형태로 구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망 분리입니다. 네,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공공금융 고객분들은 모두가 망 분리 대상이고,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망 분리 대상이죠. 기준이 사실 용어 자체가 모호하긴 해요. 자, 원칙상으로는 회선을 포함한 저 백본을 분리를 의미했어요. 자, 그래서 서로 통신이 안 닿게 저렇게 회선과 백본을 분리하되,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간 통신용 또는 파일 전송용, 저렇게 망간 자료 전송 같은 장치나 보안 USB 같은 장치를 두고, 악성 코드 검사나 확장자 검사나 승인 처리 같은 걸 거치게 하면은 보통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회선을 나누는 게좀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회선 내에서도 저렇게 각각의 망을 따로 두고 통신이 닿지 않게 하고 방화벽을 두고 저렇게 분리를 하면 인정을 받아왔어요. 자, 이걸 클라우드로 적용하시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데요. 일단 좀 해소가 되는 건 왼쪽과 같아요. 여러분이 올릴 시스템이 대외 서비스라고 하시면 일부 공공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망 분리까지는 필요 없어요. 금융 같은 경우도 예외 처리가 돼 있죠. 자, 저 DMZ과 사설망, 와스 DB 서버 사이에 망 분리까지는 아니고 대역을 분리하고 사설망을 구분하고 적절히 통신 제어나 보안 관제를 적용하시면 요건상 큰 이슈는 없어요. 자, 망 분리가 필요한 건 보통 업무망이죠. 업무망에 있어서의 내부망, 외부망 사이에는 망 분리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자, 논리적 망 분리가 인정된 영역에서 망 분리를 하신다면 저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서 VPC를 나누시고 저 위에서 외부망 내부망에 망간 자료 전송으로 망간 자료 전송 VM 장비로 이렇게 연동을 하시면 요건상 큰 문제는 없고요. 아래처럼 VDI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서브넷과 VPC를 나누되 그 안에서 그냥 피어링 같은 걸 걸고 시큐리티 그룹이나 네트워크 ACL만으로 제어를 한다. 그러면 망 분리로 인정을 보통 못 받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좀 더 강화된 형태의 예시예요. 자, 이거는 공공금융의 요건을 좀 더 레거시 요건을 적극적으로 만족해서 적용한 예시예요. 요건 해석에 따라 VM 저 그림을 하나의 방화벽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저렇게 DMZ과 내부망 영역을 별도의 가상방화벽이나 보안관제 장비로 나누고요. 웹서버와 와스 서버 간의 통신만 최소한으로 저렇게 연결을 하거나 각 방화벽 사이를 별도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선 네트워크 기반 보안 장치를 넣었는데요. 요즘에는 제로 트러스트라 그래서 인근 네트워크의 보안 위협도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 시스템만이라도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장치와 함께 시큐리티 그룹은 물론이고요. 호스트 IPS나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으로 보안 감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관리 접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설망으로 접속을 하게 되죠. 네, 다음은 업무 시스템 예시예요. 자, 이거는 외부망, 내부망을 저렇게 가상 환경별로 나누되 저 안에 망간 자료 전송, 가상 시스템이나 하이브리드 망을 연동해서 물리 시스템을 연동하실 수가 있죠. 네. 다음 이것도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클라우드 포탈에 우리 중요 단말기 어떻게 붙이나요?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공공금융고객 같은 경우는 중요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이 인터넷이 못하게 좀 제한돼 있어요, 보통. 자, 그런데 모든 CSP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포탈은 공인 IP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좀 모순된 건데 아직 좀 명확한 지침이 있지는 않아요. 관련해서 보통 두 가지 형태로 구현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로는 자, 고객 영역에 폐쇄된 단말에서 상단에다가 저렇게 DMZ을 만들고 모든 인터넷을 차단하되 저기에다가 US 사이트 차단이나 프록시 장비를 두고 저 클라우드 포탈 URL만 허가하는 형태로 저렇게 연계 구성을 하고 클라우드 포탈에서는 저 프록시 IP만 열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고객 영역의 지정 단말, 폐쇄된 단말에서 클라우드 가상 영역, 고객의 가상 영역에다가 저렇게 VPN으로 사설망을 연계하고 네, 고객 가상 영역에 프록시나 US 사이트 차단 장비를 두고 저 빨간색 화살표대로 사설망을 통해서 네, 단말에 DNS나 호스트 파일은 좀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저렇게 프록시를 찍고 CSP 백본 내에 좀 안전한 영역, 저기는 인증받은 영역이거든요. 저 영역을 통해서 클라우드 포탈에 접속하시는 방안을 좀더 권장을 드려요. 네, 다음은 주로 하시는 질문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시큐리티 그룹 써야 되나요? VM 방화벽 써야 되나요?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시큐리티 그룹은 보통 무료이고 호스트 단위로 적용되는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프로토콜 IP 포트 기반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VM 방화벽은 보통 유료로 제공되는데 보통 네트워크 경로상에 배치가 돼서 IP 포트 외에 추가적인 뭐 애플리케이션 패턴이라든가 도메인이라든가 뭐 인증서 내 서버 네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는 시큐리티 그룹은 다 적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 관리상 목적이 있다면 VM 방화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특히 ISMS 이상의 인증 기준을 가진 고객이시라면 이 보안 통신 제어 정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뭐안 쓰는 룰이라든가 미사용 룰이라든가 만료된 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증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 활동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유료 상품이 관리 기능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는 게 권장되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아까 컨테이너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통신 제어를 한다든가 그러시면 쿠버네티스 안에 네트워크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VM 방화벽의 차세대 방화벽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서 구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음은 암호화 및 개인정보 보호 부분입니다. 네, 암호화 중요하죠? 자, 중요 데이터 보호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나 뒤에서 말씀드릴 다양한 보안 조치들이 잘안 돼도 사실 정보가 감청되거나 탈취돼도 식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경로상의 구간을 암호화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형태로 주로 적용을 하시죠. 자, 레거시망에서도 개인정보 취급을 하신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이 보통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관리 기술적으로 레거시망 대비 크게 운영상 변화된 건 없어요. 가상 환경이나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저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저 민간 기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가 특히 암호화나 키 관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른 영역 비교해도 훌륭하게 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클라우드 가상 환경에도 적용해 나가시면 큰 문제는 없대. 네, 클라우드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다음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왼쪽 부분에 네, 이용자와 서비스 운영자가 있고, 네, 저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스템들을 저렇게 명시해 놨는데요. 자, 왼쪽 구간 암호화는 저렇게 TLS 암호화나 여기에 표현은 안 되겠지만 IPsec 같은 암호화를 적용하시죠. 추가적으로 DB에 담기는 데이터나 디스크에 담기는 데이터는 별도의 암호화 솔루션을 보통 적용을 하세요. 자, 보통 DB에다가 암호화를 적용하신다고 하면 저렇게 레거시망에서는 WAS나 DB에다가 네, API 방식이나 컬럼 방식이나 플러그인 방식으로 암호화를 보통 적용을 했는데요. 자, 클라우드를 쓰시면서 만약에 직접 DB를 구축하시는 게 아니라 RDS 같은 상품을 쓰신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저 WAS의 API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한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서비스에 따라서 저런 걸좀 미리 고민하셔서 키관리 시스템과 연동을 좀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저런 RDS에서 환경 대응이나 아니면 저 IPsec이나 TLS 같은 구간 암호화 대용으로 저 실시간 API 값이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용도로도 요즘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 API 방식을 좀더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네, 다음은 여러분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API 기반의 암호화를 WAS에 적용할 때, WAS가 컨테이너예요. 자, 이럴 때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DB 암호화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예시를 들었는데요. 컨테이너에다가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신다고 하면은 요 설치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자, 레거시망에서는 시스템에 접속해서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형태로 보통 보안 솔루션 설치를 하시는데요. 컨테이너를 쓰시면서 네, 보안 솔루션 관련된 설정 파일을 코드에 반영해서 배포를 해야 되죠. 매니페스트, 야물 이런 파일에다가 적용을 해서 배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혼선이 좀 있고요. 관련해서 보안 업체분들은 좀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적용하시기 전에 보안 업체 전문가분들의 좀 지침을 받으시고 전달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로깅 및 감사 부분이에요. 네, 로깅 굉장히 중요하죠. 분석 모니터링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인데요. 사실 사고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로깅이 없으면 이걸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뭔가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사실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로깅을 좀 소중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네. 보통 로그에 개인 정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암호화를 포함해서 저 로그에 대해서 통신 제어나 안전성 확보 조치, 암호화를 포함한 조치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로그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이 로그 안에 내부 시스템 정보나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계정명, IP 주소 이런 게 포함된다 그러면 이것도 암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긴밀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 계정 리스트가 털리기만 해도 공격자 입장에서는 네, 탐색을 할수 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저런 것도 좀 보안을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로그를 클라우드에 적용하시는 방안은 레거시 대비 크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자, 보신 건 예시고요. 각 가상자산별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시스템, DB, 네트워크, 보안 장비별로 로그 요건을 식별하고 각 시스템에 우선 적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요건이라 하면 보관 기간이라든가, 로그를 조회한 권한이라든가, 백업, 암호화, 무결성 조치, 네, 비식별 조치 같은 게 있겠죠. 네, 추가적으로 클라우드를 쓰시면서 클라우드 포탈의 감사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관련된 로그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네, 그 ISMS 이상의 인증 네,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 시스템 로그 감사 기록을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모니터링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잘안 하시죠? 네, 관련해서 시스템이 많아지면 보안 담당자가 일일이 시스템의 계정을 할당받아서 접근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통합 로그 관리, 심 같은 솔루션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위협들이 진화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도 좀 진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저런 NSSIM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오른쪽 아래와 있는 것,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좀더 지능화된 보안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주요 서버에 접근 통제 시스템 경유 없이 직접 접근을 했거나 심야 시간에 클라우드 포탈에 프로젝트에 진입했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네, 알람이나 액션을 띄워서 담당자분께 뭐 SMS를 날리거나 아니면 보안 장비와 API 연동을 해서 자동화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안 모니터링 및 취약점 점검이에요. 네, 보안의 꽃이죠. 네, 중요해요. 보안 관제는 실시간 취약점을 감시하고 분석하고 전파하고 대응하는 역할이고요. 취약점 점검은 사전에 모든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취약점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하는 활동이에요. 자, 보안 관제 같은 경우는 네, 사전 점검의 한계점을 보완해요. 점검간 누락됐던 부분이라든가 좀 더 뒤늦은 시점에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데서도 좀 늦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취약점 점검 같은 경우는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가능성과 빈도 자체를 감소시켜주죠. 그래서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안 관제 주요 업무입니다. 네, 보안 관제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보안 관제용 장비를 구축한 게 필요합니다. 뭐 침입 탐지 시스템, 방지 시스템, 웹방화벽, 백신 등을 보통 사용하시고요. 자, 보안 시스템 구축 연동이 되면 실제 예방 및 감시 활동을 수행하죠. 자, 이런 실시간 트래픽을 저런 보안 장비로 감시를 하다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네, 이벤트를 분석하실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감시, 대응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를 받은 시스템, 네트워크, DB, 서비스 담당자분들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공유하시는 형태로 보통 운영을 하시죠. 자, 여기에서 보안 담당자가 전파하고 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련 부서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지 잘 보안 관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안 관제 모니터링 구조입니다. 보시는 구성도는 NHN 클라우드에서의 대략적인 보안 관제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직접 저 보안 장비들의 이벤트를 가상 환경에 있는 보안 장비들의 이벤트를 받아서 보안 관제를 수행하시거나 저희 NHN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보안 관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닛로에 디도스 대응 장치나 침입 탐지 시스템을 두고 보안 관제 이벤트를 보안 관제 센터로 연동을 하고요. 다음 고객분들 가상 환경에 있는 보안 관제용 시스템을 연동해서 보안 관제 센터로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클라우드 포탈 연동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포탈에서 이벤트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이메일이나 SMS 통해서 알람을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레거시망에서처럼 뭐 장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점 점검에 대한 운영 지원을 바라시거나 아니면 SLA, 별도 SLA 계약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월간 보고서 같은 걸 원하신다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안 관제를 하는 기술 관리적 방법이 레거시망 대비해서 크게 변화한 건 없고요. 다만 요즘 서비스들이 암호화된 트래픽을 다 사용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안 감시 장비 입장에서도 이 트래픽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볼수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 서버 앞단에다가 로드 밸런서 서비스나 웹방화벽에다가 SSL 복호하는 기능을 두시고 네, 별도의 보안 관제를 적용하시는 게 권장되고요. 추가적으로 컨테이너를 쓰신다면 일반적인 가상화보다 좀더 취약점이 좀더 있어요. 네, 권한 상승이라든가 탈출을 하는 취약점 때문에 고객분들이 직접 올린 컨테이너 이미지 때문에 호스트 머신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컨테이너를 쓰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암호화 보안 관제를 포함해서 사실 보안 관제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시스템들을 두루 갖추시고 운영하시되 좀더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 관제를 좀 신경 쓰신다면 저렇게 컨테이너 전용 보안 솔루션을 쓰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다음 고객 영역에 대한 취약점 점검 업무 관련 부분이에요. 자, 제도화된 부분의 취약점 점검, 시스템, DB, 네트워크, 보안 장비, 웹, 앱, 소스 코드 같은 영역의 취약점 점검은 레거시망 대비 크게 관리하시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출시 전이나 정기적으로 저렇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을 하시고 후속 조치를 하시죠. 자, 기반 시설 점검 기준대로 점검하시는 분들은 저런 기준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되, 자, 클라우드에서는 오픈소스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저런 걸 참고하시거나 네, 전용 도구를 활용해서 저렇게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클라우드 포탈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클라우드 포탈의 보안 설정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CSP가 제공하는 저런 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은 가상 서버 영역의 보안 강화 부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여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해서 자, 이 보안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여태까지 사고 났던 사고 사례에 의거해서 저렇게 서버에 필요한 보안 조치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자, 저런 가상 서버 보안용 지침들을 하나하나 반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참고로 저 요건들이 CSP의 보안 인증 요건에도 다 있기 때문에 저 백엔드에서의 저런 서버 관리 요건은 네,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보안 적용입니다. 자, 레거시 박에서 네, 정보보호 관리 체계 하에 저렇게 관리 운영 활동들을 하시죠. 자, 여태까지 저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의 변화는 관리적 변화를 수반하죠. 자, 아무리 비싼 보안 장비를 놓고 감시를 해도 여기 있는 사소한 것들이 안 되면 네,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보보호 인증 전에 부랴부랴 하게 되면 모두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클라우드에 있어서 변화되는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관련해서 일단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으신 조직에서는 저렇게 기존에 보이는 예시는 ISMS P 기준인데요. 저렇게 클라우드에서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검토 조직을 할당하고 저렇게 변경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CSP가 제공하는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NACM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Security Compliance라고 하는 보안 인증 가이드라인 상품인데요. 저 안에서 ISMSP 인증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내용이에요. 자, 저기에는 저희 CSP가 백엔드에서 하는 활동을 설명드리고 고객께서 해야 될 정보보호 활동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저런 걸 참고해서 저런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께서 공공기관에 SaaS를 제공하시는 고객이라고 하시면 저렇게 SaaS 제공 업체 기준의 저런 관리 체계에 대해서 CSP 상품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NHN 클라우드의 CSAP SaaS 가이던스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저기에도 SaaS 인증 기관 기업 기준의 저런 네,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를 해놨고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보안 아키텍트를 통해서 방문 상담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네,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P는 네, 엄격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과 정보보호 관리를 통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백엔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객 기준의 보안 요건 만족을 위해서 체계적인 보안 기능과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CSP와 MSP는 여러분의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고민과 공수를 아끼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과 신기술에 대한 기술력 및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심을 좀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라인대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상 환경에 적용을 해 나가시면 네, 보다 장애는 최소화되고 사고는 없는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할 수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역시 비행기 오래 타는 건 너무 힘들어. 이제 입국 심사만 끝나면 꿈에 그리던 괌이다. 넥스트. 헬로우. 헬로우. 진규정. 오케이.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규입니다. 네, 여기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 개발팀 정진규입니다. 저는 NHN 클라우드의 SDK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DK? What is SDK? 순댓국? 순댓국은 아니고요. NHN 클라우드 SDK는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라이브러리예요. 게임 또는 앱 개발자가 인앱 결제, 푸시, 앱 보안 솔루션, 간편 인증 등의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오, 사용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군요. 오케이, 입국 허가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Bye. 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외국 바다야? 진짜 어렵게 온 만큼 재밌게 놀아야지. 어? 아저씨, 아저씨. 목말라, 목말라. 이거 원달러, 원달러. 운주스, 주스. 이거 하나 먹고 가요. 아저씨, 마실 거 뭐 있어요? 일단은 웰컴.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새로 출시한 음료수인데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예요? NHN 클라우드 메이크의 광주? 음료 이름이 왜 이래? 지난 6월 28일 NHN 클라우드의 첫 메가 컨퍼런스 NHN 클라우드 메이크잇이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죠. 그 기운 그대로 NHN 클라우드 메이크잇이 광주광역시에도 열렸습니다. 그 현장 스케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이 아저씨 뭐야? 갑자기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해요? 아저씨 한국인이죠? 그나저나 NHN 클라우드 메이크잇. 저도 그거 알아요. 아니 근데 서울에서 했던 똑같은 행사를 왜 광주에서도 한 거예요? 아 맞아요. 대부분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 똑같은 행사를 서울이랑 광주 이렇게 한 번씩 더 하느냐. 광주에서 한 행사는 지역 기반 클라우드 생태계 선순환이라는 뜻깊은 목표로 개최한 아주 중요한 행사다 이 말입니다. NHN 클라우드가 순조롭게 지역 거점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이뤄가고 있는 만큼 지역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나가는 그 일환인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술, 다스, AI 등 최신 클라우드 기술 전략을 지역사회의 인재들과 공유하고 지역 인재와 현직자 간의 정보 교류의 장이 바로 NHN 클라우드 메이키즈다 이 말입니다. 와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듣고 보니 NHN 클라우드의 활동이 음료수 같네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IT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면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노력을 NHN 클라우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이 말랐던 저에게 사장님이 시원한 음료를 저에게 제공해주면서 상생하고 있잖아요. 응? 뭔 소리예요? 이거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너무 아프네요. 오케이 그래 좋아요. 내가 오늘 음료수 한 잔 공짜로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마셔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한번 이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를 읽어봐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한 장 공짜로 드릴게요. 공짜 뭔데요? NHN 쿠버네티스 서비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호환성 확인서를 취득하다? NHN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NKS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확장하여 파스타 호환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와! 와 근데요 파스타가 뭐예요? 아 그 크림 파스타 같은 건 아니고요. 아 그래 그 아래 봐봐요.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파스타는 해외 벤더 중심의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정부기관이 함께 연구 개발하여 탄생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국내 플랫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NHN 클라우드도 이에 동참하여 파스타 플랫폼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이 확인서는 사실 7월 20일에 열린 오픈클라우드 플랫폼 서밋 2022라는 행사에서 받은 건데요. 여기서 또 우리 멋쟁이 CTO님이신 김명신 CTO님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렌드와 NKS의 장점에 대해서도 소개했어요.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아, 거기서 받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 봤어요. CTO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클라우드는 기본인 시대이고 클라우드를 좀 더 클라우드스럽게 쓰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그 전략 중 하나로 NHN 클라우드의 NKS를 소개한다. 와, 클라우드를 클라우드스럽게 쓰기 위한 방법으로 NKS가 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NHN 클라우드는 NKS 상품을 배포할 때 개발 프로세스에 기본적으로 CNCF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여 최신 버전을 빠르게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130여 개 프로젝트에서 많은 고객들이 NKS를 통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뭐지? 지금 순간 굉장히 NHN 클라우드에 다니는 사람 같았어요. 엄청 자연스러운데요? 오케이, 고생했어요. 자, 여기 공짜. 자, 근데 아저씨 이름 뭐예요? 저요? 정진규요. 정진규? 아, 맞아. 요거, 요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요? 이거요? 돌멩이? 아, 이게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돌멩이. 부드러운 돌멩이는 헤어살롱 운영에 필요한 각종 IT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뷰티테크 기업인데요. 현재 헤어 브랜드 1위 주노 헤어와 IT 파트너 협약을 맺고 헤어살롱 운영에 필요한 각종 IT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아니, 회사 소개하려고 돌멩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드러운 돌멩이는 왜요? 바로 헤어살롱 매장에서 고객 관리를 위해 월 평균 50만 건의 문자를 안전하게 발송하면서 높은 개발 편의성과 보안성 그리고 빠른 속도의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NHN 클라우드가 바로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로 선정되어서 이 부드러운 돌멩이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전 세계 최초로 통합 뷰티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NHN 클라우드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월에는 무려 100만 건 이상의 발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제가 전달하려고 이 돌멩이를 갖고 왔죠. 뭐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뭐 대규모 문자 서비스, 알림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시다면은 NHN 클라우드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안 그래도 NHN 클라우드 하면 알림 서비스가 유명하던데 이걸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는 거네요. 고객 사례를 실제로 들으니까 NHN 클라우드의 매력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나 이제 마감해야 되는데 우리 신메뉴들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돈 안 받을게. 자, 그러면은 여기 뒤편에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우리 신메뉴들이 있거든요. 이거 얼른 공부해서 와요. 공부요? 진규, 공부 잘 해왔죠?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다음으로는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저렴한 인스턴스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휘발성 로컬 스토리지로 제공되는 가장 저렴한 인스턴스인 에페메럴 스토리지 인스턴스를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로컬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타입의 인스턴스보다 안정성은 떨어지고 하드웨어 장애 시 인스턴스 생성 당시의 상태로 복원되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콘솔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다양한 타입의 에페메럴 스토리지 인스턴스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고객센터로 요청 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했던 NAS 서비스가 드디어 판교 리전을 대상으로 온라인, 즉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판교 리전의 웹 콘솔에서 스토리지 항목의 NAS 서비스를 통해 인스턴스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NAS 서비스에서는 스토리지 사용 중에도 크기를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며 스냅샷을 생성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하는 시점으로 스토리지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판교 리전만 현재 사용 가능하고 다른 리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방식으로 사용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 백엔드 엔드포인트 서비스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여 API 엔드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API 게이트웨이인데요. 그동안 판교 리전에서만 제공되던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평촌 리전에서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판교 리전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구성하셨다면 그 경험 그대로 평촌 리전에서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기에 NHN 클라우드와 함께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멋진 해변을 배경으로 한 8월의 NHN 클라우드 소식들을 저희 정진규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셉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진규님? 오늘 처음 출연하셔서 앞에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계속 연기를 하셨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더운 날씨에 맞는 재미있는 컨셉이라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진규님은 올해 여름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미 제주도로 다녀왔고요. 성수님은 여름휴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동해바다가 앞에 보이는 캠핑장에서 정말 낮에는 바다에서 놀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그렇게 휴가를 지내려고 해요.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지 않나요? 8월 NHN 클라우드 온이 방송될 때쯤이면 아마 대부분의 휴가철이 다 끝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름휴가 재밌게 다녀오셨나요? 즐거운 여름휴가로 힐링도 제대로 했으니까 남은 2022년도도 다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도 NHN 클라우드 온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